조금 작기 때문에 올라오면 마이크를 조금 더 내리게 됩니다. 제가 좀 성도님들과 다른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나 시각적인 면 때문에 또 이렇게 색다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뵙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그 다음에 그 연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로 옮겨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먼저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시몬. 이 사람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어느 때보다 바라고 계시고 또 위로를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TV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엠넷이라고 하는 그 종편 TV 방송에서 그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그 음악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2004년도에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던 시기에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런 아이로 함께 있었는데요. 1년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4, 5학년 됐던 소년은 그 당시에도 아주 드럼을 스스로 배우면서 음악적 관심을 열심히 갖고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요. 슈퍼스타 K라고 하는 이 경연에 나와서 그 대회는 전국에 아주 뛰어난 이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최고의 스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본선에 올라서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뒤에 많이 히트가 됐었습니다. 그 노래에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뭐 노래 가사를 다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사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안에는 아주 걱정이 많은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노래하는 가수는 노래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 그리고 2절 첫 줄은 그대는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꿈을 다 잃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사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새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예, 이런 가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힘든 일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짐들은 같이 우리가 지고 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와 함께 질 수 없는 혼자 져야 하는 짐들이 우리 삶에 있기도 합니다. 그 힘든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지치고 맙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모든 일에 대해서 시무룩해지고 아무 의욕이 없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싶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봄이 오든지 꽃이 피든지 꽃 향기가 좋든지 꽃이 아름답든지 뭐 신경이 안 가죠. 누군가 옆에서 아주 웃긴 코미디를 해도 웃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누가 아파하고 슬퍼해도 이렇게 같은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참 무섭습니다. 매우 불행스럽고 참 위험한 이런 상태인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이 집단적 우울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터널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무척 길어요. 그래서 그 파장, 그 힘이 참 우리 삶의 요소요소에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가정들의 삶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고 표정이 굳어지고 친절과 그 미소 대신에 아주 기계적인 답변 그리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주문된 내용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정어린 말들은 말라가고 참 팩팩한 말들이 오갑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말들을 들어줄 여유는 없어지고 또 얼른 용건만 듣고 끝내려고 하는 초조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개인들이 말라들어가고 삶이 불안으로 채워져 있는 이때 참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좀 피곤하게 피곤을 느끼게 하는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전국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입하고 교제하는 여러 카톡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에도 여러 곳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동역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도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공간에서 아주 낯을 불키는 그런 말들, 성도를 성도로 여기지 않고 아주 함부로 말을 하는 모습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지금 시국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자고 하는 글들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도 전에 비판부터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적대 세력을 대하는 것처럼 무섭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다른 성도를 아주 제압해버릴 것처럼 그렇게 굴기도 합니다. 자기와 다른 성향의 글이 올라오면 왜 이런 공간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럴 바에 이 교제 공간에서 나가달라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일까? 주님께서 이 모양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저는 간혹 생각해보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시편 133편을 함께 펴보고 싶습니다. 시편 133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13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어디에서? 예, 형제들의 연합, 그 아름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에 담겨있는 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데 전혀 마음에 꺼려짐이 없는 형제들 사이의 이 하나됨, 평안, 서로에 대한 친밀함과 서로를 선하게 대하고 있는 마음, 여기엔 자기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기가 더 크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주장하거나 또 아우성치는 이 시끄럽거나 어지러운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기가 아론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형제들을 충분히 적실 만큼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헐몬이라고 하는 곳, 아주 이스라엘의 최북단,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먼 곳으로부터 시온까지, 이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헐몬의 이사를 중단시키겠습니까? 형제들이 연합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복을 주시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편 133편을 통해 볼 때 형제들의 연합이 금이 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적대시하고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헐몬의 이슬이 더 이상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모든 이 교회들 사이에, 교회들 간에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제들이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깨어지고 분열이 왔을 때 거기에는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간증이 있겠습니까? 시편 133편을 볼 때 하나님은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형제들이 연합하고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연합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은 사단이 늘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서로 형제들이 싸우지만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 패자가 됩니다. 그런 싸움을 싸웁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다툼이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주님 앞에서 참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이 고민이 있습니다. 소위 촛불 전국 이후 여러 시국 관련 관심사를 보는 다른 시각들 그리고 그 시각에서 벗어나면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저 형제님은 저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저 형제님은 현재 일어나는 시국 문제보다 복음 전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더 넓히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됨 안에서 자유하고 평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최우선을 두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나라 걱정, 교회 걱정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이 의사표현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반대하는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렇게 지체되는 이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또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는 이런 사회적 제도나 환경을 만드는 데 유익하다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한편 보수 애국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끔 좀 걱정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사건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정부 자체에 대한 이 뭐랄까 공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정부적인 이런 모습은 우리 형제들의 연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정부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복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무질서해지면 누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정말 이 크게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 내 말만이 아니라 저 형제님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리고 들어보기도 전에 그냥 차단하는 이런 자세는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야구의 외야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야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야 플레이어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우리의 생각의 폭을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합의 또 다른 그림을 저는 다른 데서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아가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즉 길을 높이 든 군대 같구나. 예,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잖아요. 아가. 예, 솔로몬이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예. 길을 높이 든 군대처럼 그렇게 예, 엄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 있는 예, 또 한 곳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오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구절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각 지파대로 각 이 위치에서 주둔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그것은 군대가 각기 부대대로 분기를 세우고 제 위치에서 대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각 지파대로 자기들이 어디에 이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 머물러야 하는지,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를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각기 행군해야 되는지, 이러한 질서 정연함과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뒤에도 이스라엘은 각 지파대로 주어진 기업의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될 필요가 없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위치에서 지파들이 섞이지 않고 자기들의 고유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할 때 그것은 통합 혹은 획일적 일치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있는 모습, 거하는 위치, 분깃 안에서 각기 만족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모두가 야곱 안에서 하나의 후손임을 확인하고 함께 예배하고 협력하는 이런 사실 속에서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형제들의 연합을 매우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이 복을 내리시는 참으로 이 뭉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본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너의 모습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너의 고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촛불 전국이라고 하는 일에 지금까지
온 나라에 특히 기독교계 안에 불안과 또 대립하는 상황, 이런 일들이 여러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모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기독교계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분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익을 챙기는 존재는 사탄인 것 같아요. 사탄만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 정통신앙과 보수신앙을 지켜온 교회들이 목회 세습이니 사학비리니 무슨 잘못이니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소위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공격을 많이 당하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 전체 앞에 평판이 나빠지고 교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털어보니까 먼지가 나니까 이슈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한 그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 이 교회가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처럼 자꾸 언론에 오르내린 결과 교회는 고단하고 생계로 막막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주 반사회적인 집단인 것처럼 이런 나쁜 이미지를 덧칠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외면을 당하는 이 심각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주목하고 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 나쁜 이미지가 이 사회에 저변화되면서 그동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종의 저지축을 형성해온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 낙태 합법화를 반대, 이슬람 세력의 저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 등등의 이런 이슈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저지한 이런 큰 물결이 기독교 물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상황 안에서 이 교회는 나빠,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들만 아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상한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외쳐온 차별금지, 동성애 합법화, 모든 국민들에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언론과 매체들이 벌써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 교회는 이제 힘도 못 써. 이제 주도권이 우리한테 왔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그 서울시장 토론이 끝나고 안철수 그 후보와 금태섭 후보라고 하는 분 사이에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안철수 그 후보가 아, 서울시에서의 퀴어 축제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것에 대해 반대할 권리도 우리에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호되게 언론에서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을 서울시장 후보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마치 모든 주도권이 이제 자기들에게 다 넘어간 것처럼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선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 안에서 그래서 교회와 이 기독교계가 사회에 끼치고 있는 그 영향력들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약간의 생각에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점점 틈을 벌리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넓혀서 형제들을 포용하고 또 협력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폭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나와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협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러한 틀 안에서 우리가 현 시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는 모두 패합니다. 완전히 인본주의 깃발만 펄럭거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교회를 갈라치게 했어요. 내부 총질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노아의 때처럼 무법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인간의 법이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상들,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 안에서 기독교와 교회들의 영향력을 아주 철진한 이웃집에 개짓는 말처럼 만들려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할 일이 참 많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현재의 진행 중인 상황이고 코로나가 가져오는 우리를 짓눌러 오는 여러 가지 무거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에 염려 없이 우리가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옆집 가게가 문을 닫고 이웃집 가게가 며칠 전에 셔터를 내린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는 점포세 놓습니다라고 이렇게 붙인 것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저렇게 될까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 좋게 태평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 목적 가지고 계시지만 성도들 향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을 키질해 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콩이나 팥, 뭐 녹두 뭐 이런 곡식들을 탈곡을 하면 키질을 합니다. 그 키에다가 이 곡식들과 껍데기들 뭐 이런 것들 함께 넣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이 껍데기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 안에는 이제 알곡들이 남게 되죠. 그런데 나는 키질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함량 미달의 성도 같아. 난 너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성도들이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키질을 했던 옛날 추억을 이렇게 되돌려보면 아주 충실한 곡식들만 키 안에 남는 게 아니라 함량이 미달된 이런 곡식들도 사실은 이렇게 밖으로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키의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전히 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러한 함량이 덜 찬 곡식들을 이렇게 함부로 막 버리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곡식들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 담아서 창고에 가지고 갑니다. 이제 사용하시는 목적은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충실한 곡식이든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한 상태에 있든 농부에게는 다 소중한 곡식들입니다. 주님이 땀 흘리고 수고하신 그런 성도들, 주님께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그 주님께 대한 신뢰가 얼마나 참 가벼운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것은 뭐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나는 주님께 거의 가치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본인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정말 농부에게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수고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어렵지만 이 터널의 끝을 기다리시면서 또 함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예.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견디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